안 들어보셨나 보다. 안 들어보셨어요? 진지충이라고. 뭐야? 진지충. 진지충. 충. 안 들어보셨어요? 네, 모르겠는데. 네. 안타깝다. 진지한, 진지, 너무 진지한 사람을 모르고 진지충이라고 불러요, 애들이. 그래서, 아, 요즘 애들의 코드를, 선생님들께 더군다나, 아이들을 상대로 하시면, 아하, 요즘 애들이 뭘 싫어해? 진지하고, 그리고 또 애들이 어른한테 하는 말 중에, 왜 그렇게 정색하세요? 싫어요. 그걸 내가 진작에 깨달았으면 제가 유튜브 스타가 되는 건데, 유튜브 영상이 6,000개가 올라갔는데, 조회수가 꼴랑 200만이야. 2,000만은 돼야 뭐 돈벌이가 되거든요. 200만은. 신부가 드레스 입고 춤추면 200만인데. 왜 그래? 코드가 큰지 알아. 저 유튜브가 뭐야? 진지충. 진지충이야. 지금 네가 올리면 누가 보겠어? 마을 선배님들이나 보시지. 진지충이다. 지금 제가 연수 다니면서 이제 그만 제발 뭘 벗자. 뭘 벗자. 이제 진지를 벗자 이거 진지. 그걸 뭘 입어? 재미를 입자. 이왕에 우리하고 콘텐츠 다 아는 건데 거기다 양념 좀 얹으면 되잖아. 재미라는 양념. 근데 그 재미라는 것이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가 재미있는 거야? 스타일. 귀, 눈, 온몸 그리고 손가락을 고루고루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거. 그 마지막 코너가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셨죠? 근데 순서를 섞어 뒤집어놔 이렇게. 섞어 순서를. 섞어요. 색깔을 다르게 한 거예요. 그래야 난이도가 좀 낮아집니다. 오케이, 됐어요. 네. 제일 먼저 뒤집었죠.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 선생님 먼저 하나, 이쪽에 하나 뒤집으세요. 걷다, 클라우드. 다르죠? 다르면 도로 뒤집어놔요. 도로 뒤집어놔요. 여기 뭐 생각을 기억해야 돼. 요게 걷다. 아이씨. 에이. 그러면 다시. 네. 다시 제가 네. 하겠습니다. 아. 이런. 아 이런. 맞았어요. 거저먹기 내가 가지는 거야. 거저먹는 게임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손님 하시는 거야. 이따가 다 까먹으셨지? 까먹었어. 오빠, 오, 네, 그럼 두장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이게 뭐였더라? 아, 이거다. 맞았다. 그럼 선생님도 이걸 두 장을 가져갑니다. 드릴게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런 게임을 할때좀 다이소에 가는 이렇게 귀여운 타이머들이 많아요. 타이머 2,000원이야. 저 상품으로 쓰고 그러는데 요거를 특히 ADHD에는 시간의 칸막이가 없어요. 의식적으로 모든 활동에 자 얘들아 요거 5분이다 5분. 5분이 좀 많을까요? 그럼 요거 낱말 카드 만드는 거 3분이다 이러고 딱 선생님 그 습관화해 습관. 그 3분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상품을 주는데 어떻게 상품을 주냐? 아주 중요한 대원칙. 승자 독식 안 돼. 그거는 아주 안 좋은 문화야. 마일리지로. 몇 장이니? 넉 장. 그러면 건빵 몇 개? 네 개. 너는 몇 장? 10장. 그럼 너는 몇 개? 건빵 10개. 이런 식으로 게임을 운영하지 근데 선생님, 아이들이 저 건빵 싫어해요 이러는 건가요?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요새 애들이 건빵을 먹나요? 이상하게 집에서 먹으라 그러면 우리 집 애들도 안 먹었습니다. 근데 학교에 있으면 먹었습니다. 네. 안 먹는 애는 딱한 명, 갑자기 되게 치열 교정하는 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 건빵 싫어요, 짠 거 주세요, 막 이러면 당황할 것 같아서. 근데 뭐 이런 거 벌레 잡기 이런 거 해도 벌레 되게 재밌어하는데 아 스티커를 붙여 그 중에는 또 벌레를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나는 저기 절대 들어가기 싫어요, 막. 그래서 이제 그런 애들은 이제 또 제일 중에 하나를 골라서 딱 갖게 한다든지. 그렇지. 그렇지. 이 틀에 미국 교사, 서양 교사들은 트레저 박스라고 하는데 이 이런 박스 안에다가 집에서 안 쓰는 물건, 네. 또 애들 살아보면 안 쓰는 물건 많잖아. 네. 그런 거를 박스로 해가지고 골라 가지고 그런 것도 방법. 이러면 폐통 활용도 되는 거야. 버리지는 아깝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전화에 그걸 이렇게 해놨어요, 결심. 그래서 씻고 네, 다음에는 제가 오늘은 선생님들 그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ADHD 피터 휴대폰으로 검색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피터 내려 ADHD 피터 한글로 휴대폰 검색해보세요. 그러면 이런 영상이 나옵니다. 네. 그렇고 상당히 고음이죠? Different. They kind of, and his shoes are so small and his feet. 이거는 ADHD 피터라는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적 발달 장애도 동시에 갖고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이고요. 미국의 초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이 아이를 선생님께서 영상 보실 필요가 있을까? 제가 주요 부분만 그 ADHD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경험이 있어서 아시겠지만 사실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다 ADHD입니다. 여름에 물구덩이 있으면 초등학교 1, 2학년 유치원 애들은 어떻게 가? 그냥 젖든 말든 첨벙첨벙 가자.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전교생이나 돌아가는 애들이 많아. 근데 이분은 ADHD 분들은 전두엽이 2년 정도 늦다. 늦으니까 그냥 직진하니까 애들이 얘를 어떻게 점점 기피하게 되고 애를 공격합니다. 나댄다. 그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런 관점으로 낯설지 않으시죠? 이 대한민국에 이런 애들이 지금 막 생겨나고 있어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응? 제가 잘못했네. 이게 진짜 뭐 한글로 피터 한 개. 아 피터. 아, 한 칸 띄고. ADHD 하고 한 칸.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돼. ADHD 하고 한글로 피터. 이 아이가 친구들을 공격하고 하는 장면이 어느 장면이냐면
다른 애들이 뭔가 발표를 하고 참여하고 할 때 이제 질투가 나요. 그러니까 결국 저 이 아이는 뭘 받고 싶은데? 관심. 관심을 받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자꾸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기는 거지 말이야. (웃음) 그리고 이제 애가 공감 능력이 적어서 기운이 장사죠. 그러다가 애가 애들이 이제 체육 시간인데 배드민턴을 하고 들어오니까 또 불 열불이 나는 거야. 이제 자기는 못 한다는 거야. 그게 공격성이 또 나타나. 그러니까 ADHD 아이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다? 뭐가 낮은 게 문제야? 자존감이 낮은 게 문제야. 가장 큰 문제예요. 안 뭐 얘네들은 다 얘는 안 뭐 선생님이 시키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 모든 낯선 행동들이 결국 뭐에서 비롯되더라? 우울감, 슬퍼요. 근데 그걸 이해 못하면 그냥 나댄다는 행동만 보고 그러면 치료가 되질 않죠. 저는 이제 천호 중에서 정말 낯선다. 아 이렇게 낯설 수가 있나 하는 애들 처음 봤는데 뭐냐면 3월 첫날. 담임 첫날 중학교 1학년 돼서 3월 첫날 들어왔는데 애가 담임이 뭐 지적하고 막 관심 받으라고 아 너 왔냐 뭐 다른 학교에서 왔는데 이러니까 너 조용히 해라 이랬단 말이야 선생님. 아 씨발 담임 잘못 만났네요 이런 말을 했다. 그리고는 교감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교감 선생님 담임 좀 바꿔주세요. 아 참 낯설다. 이런 애들. 그 제가 이 그 반에서 계속 그 수업이 안 되는 거죠. 그 제가 그 아이가 안 온 날 영상을 같이 봤어요. 얘들아 봐라. 여기 보세요. 아이고. 저 정도면 코뼈 부러, 코가 좀 코뼈 부러지는데. 이거 드디어,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마을 선생님은 상담 혹시 들어가는 선생님 안 계세요? 상담 들어가시면 저는 모든 클래스에 이 영상 보여주셔야 한다. 왜냐면 밤마다 이런 애들이 두세 명씩 있거든요. 전 세계 6 내지 9%. 그래서 이걸 보면서 3월에 집단 상담 들어가셔서 선생님들이 이거 보여주시고 교육해야죠. 보자. 이 반에 누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 모든 교실에 6 내지 9% 한 반에 두세 명의 아이들이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거든. 같이 한번. 그리고 이 아이와 우리가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지. 자, 그래서 상담 선생님이 들어오십니다. And with fear, it's gonna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 seeing fear playing. Alex, wait. 상담 선생님 들어오셨어요. Do you think if you tackle your back? 네, 태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단 말이죠. 만약에 네가 피터에게 똑같이 행동한다면 나는 그 피터가 지금 사람들을 공격한다고 생각해 그냥 이러기 위해서 뭘까요? 네.
얘도 텐션.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얘네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잖아. 네. 그러면서 해법을, 저도 이제 해법을 얘들아 그 아이가 왜 그러겠어? 그냥 여러분들 관심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애가 태클 사람들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못 본 척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그 저는 이 그 반 아이들한테 이거 뭐 애가 사실 버르장 머리가 없어서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욕을 했겠어요? 아닌 거죠. 뭐가 그냥 슬픈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아이를 데리고 산에도 가고. 제가 탁구도 같이 치고 이러니까 나중에 그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내주는 거야. 중딩이가 무슨 주민등록증이 있어? 지 엄마 주민등록증. 왜 이거 엄마 거 왜 갖고 다니냐? 한 살 때 엄마가 집을 나가세요. 그래서 얘는 확 세상에 불 질러버리고 싶은 거야 지금. 근데 그러면 밥은 누가 해주시나? 작년까지는 할머니가 해주셨다. 뭐 작년까지는? 작년 10월에 엄마가 할머니가 급성 췌장암. 췌장암은 그렇게 한 달 만에 발병 알고서 한 달 만에 10월 달에 그랬다. 그 아이가 얼마나 그 안에 다 화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ADHD의 문제에 이런 본질을 파악하면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낚이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아이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저는 그 반 애들한테 그래서 일을 안 물어야 돼. 못 본 척 해야 돼. 그런데 대신에 만약에 피터가 못하지만 농구를 한다고 그러고 못하지만 배드민턴을 한다고 치면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아 정말 대단하죠. 낯선 행동 결정판. 그가 잘하든 못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아낌없이 박수를 쳐줘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밖에 모든 아이들이 이제 애를 씁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장면이 나오지만 화해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활동에도 이제 참여하고 Peter things, but really, Peter's teaching you things.
보고서 제가 노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저희 어머니를 낯선 행동의 예방 엄지척이다 서로 놓고 인정해주면 잘할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네, 저는 이 노래를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 애들이 다 배워야 된다 얼마 전에 초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면서 제가 어제 노래, 저녁에 이 노래 학습자를 오케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들이 우리 마을 선생님들의 사명은 뭐냐 학교에 나가서 좀 뭘 해야 된다 아이들이 소속감과 다른 분들 잘난 척할 기회를 주시면 된다 잘난 척 우리는 잘난 척이라는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에 오신 선생님들한테는 제 파워포인트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네, 파워포인트 보내드리고 제가 저작권 후리를 드릴 테니까 이거 원래 개발된 게 어떻게 개발됐냐면 서울시교육청 제가 정책 장관이거든요. 서울시교육청의 생활교육 공동 파워포인트를 제가 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도 기회 있으면 근데 이게 강사 생활을 좀 하시다 보면 어떤 메뉴로 갖다 놔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파워포인트 드릴 테니까 하시고 저한테 제가 지금 마을교사 연수를 하고 지금 아마 8개 구청의 마을 선생님들과 제가 단톡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강의 기법도 알려드리고 강사 카드는 또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강사 카드는 겸손하면 안 됩니다. 강사 카드에는 자기가 강의했던 모든 경력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 뭐 요즘 같으면 비대면이 지금 강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비대면도 나는 강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가 그걸 미처 상세하게 제가 계속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 그 카톡 아이디가 그 명함에 카톡 ICTSNG 여기 ICTSNG거든요. 네. 거기다가 저한테 친구 아니면 휴대폰 번호 등록하면 뜨니까 뜨면 이제 뜨면 저한테 톡 하나 주시면 세 분을 이렇게처럼 모시고 그거 주세요. 안 드렸나? 명함 안 드렸어요? ICTSNG 그래서 앞으로 네, 앞으로 계속 네트워크 제가 교사들 멘토링도 해요 한 100명 정도 가면 제가 이렇게 하면 바로 영상을 보내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고맙습니다 네, 네. 궁금하신 거 질문 낯선 행동과 관련해서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뭐? 물간, 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낯선 행동의 목적, 관심 끌기, 센 척하기, 공격하기, 도망가기, 원인은 물간. 2절. 낯선 행동의 예방, 무엇이 다르다? 엄지척이다. 엄지척이다. 서로 돕고 인정해주면 해낼 수 있어. 우리는 친구. 단지 다른 자. 제가 작사하고 율동도 해서 온 나라에 평화가 와야 돼. 그리고 더군다나 아까 피터 같은 애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애잖아. 그런데 네, 그러면 여기다가 오늘 강의 소감
강의 소감 하나 써서 주시면 제가 좀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셔서 근데 강의 끝나면 이거 갖다 주죠. 그럼 우리 어머니도 기분 좋아하고 우리 아들이 훌륭한 이렇게 하고 다니는구나. 쓰시고 요거 책 세 권 중에 한 권 골라가세요. 요거는 학부모 상담 119, 요건 교사 리더십에 관한 책, 요거는 낯선 행동 예방과 관련된 책. 먼저 가져가는 사람 쓴다요? 네. 먼저 쓰신 분이 아, 다 썼어요. 저는 다 썼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쩌나 받기만 하고 드리는 게 없으니까. 아, 앞으로 계속. 아, 동대문에서 활동하시는 게 저한테 주시면 좋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안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